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3월 21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 대한 방향성 없는 증시, 그 사료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대한 차트 유형, 트렌드를 같이 보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방향성 없는 증시라는 주제인데,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는 여전하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다. 호재가 없는 시장이죠. 지금 언론에 대한 기사들도 대부분 이제 용산 이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면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재한 그런 과정들이고, 자, 해외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갭 상승과 갭 하락이 나타나면서 방향이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자, 오미크론에 대한 글로벌 확산세가 현재는 변수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에 대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영국과 미국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더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미취학 아동 그리고 뭐 11세까지의 아동들 중에서는 3분의 1이 지금 확진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약하게 적용이 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지금 사망자 수가 또 급증을 하면서 장례식장도 모자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별히 개인들 별로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하나씩 보면 우선 차트적으로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현재 이제 증시 자체가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수급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대한 수급 요인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기관에서도 연기금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였고, 대신 이 외국인들과 연기금에 대한 매도세가 어디 분야에서 크게 나타났느냐, 좀더 상세하게 보면,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제조업과 전기전 접종,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지금 지수를 올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연기금에 대한 매도를 보더라도 대형주 및 코스피, 그리고 지금 제조업, 전기전자 순으로 매도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기금이 매수가 유입된 것이 화학 업종인데, 최근에 화학 업종이 낙폭이 상당히 컸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저가 매수, 낙폭과 대 순환매를 이끄는 모습이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보였다라는 거고, 외국인들도 기계, 소형주, 음식료 업종 같은 현재 조금 소외되어 있던 조금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 정도였지, 지수를 지금 보이고 싶어 하는,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싶어 하는 대형주라든지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대한 방향은 지금은 나타내기 상당히 힘든 시장이다. 그래서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에 대한 매매는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먹거리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장에 지수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자, 우리가 한번 지수 움직임을 보면, 자, 2700선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는 지지와 변곡점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위에가 277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이 2600포인트인데요. 지금은 이 2700포인트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 요인이 일부 나타났다고 봐요. 하지만 방향성은 나타내기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갭 상승과 갭 하락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미국장이 좋았다면 그때는 갭 상승 출발을 하고, 미국장이 나빴다면 갭 하락 출발을 하고, 방향성 없이 그냥 한번더 흘러내려 버리는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오늘 270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대로 증시가 또 무너진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죠. 지금 이제 여기서 한번더 빠졌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방향성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보면,
자, 사료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옥수수 선물 가격과 대두 선물 가격 보더라도 우리가 사료에 대한 곡물 얘기를 했을 때두 가지를 가장 많이 봅니다. 옥수수 가격과 대두 가격.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료를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두에 대한 수입을 약90% 이상을 중국에서 소비를 해냅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대신에 이것을 또 생산을 해내는 곳들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또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곡물 가격 자체가 현재는 이상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설탕 가격도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사실 옥수수 선물 가격이라든지 또는 대두 선물 가격 자체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은 급등 양상이 좀 보였는데, 이는 지금 현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순환매적인 일종으로 지금은 이런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상 급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유가도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런 곡물 가격에 대한 이상 급등도 변동성이 좀더 확대되지 않겠나, 그런 움직임들이 미리 수급적인 부분으로 나타났던 부분이라고 추정합니다.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 자, 우선 이제 현대사력원은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가면서 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뭐 사료에 대한 부분이 매출의 100%를 차지하는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보면 한일사료 같은 기업들도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2시 이후에 지금 상한가를 좀 찍으면서 오후장에 들어서 지금 수급이 한번더 밀어올리는 모습들이었고요. 마찬가지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또는 우성이라든지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팜스토리 같은 기업도 오늘 10%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탕 관련된 종목, 이제 대한제당이나 또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저가를 조금 다지고 넘어오는 모습들. 지금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곡물 가격에 대한 이상급등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가격적인 변화 가능성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미리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오르고 난 다음부터 또다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3월 10일 날 당선인이 이제 결정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상승했지만 그 뒤로는 또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나고, 오늘 원전관련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료 관련주 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자재 관련주들, 원재료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순환매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 증시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낙폭이 과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적인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현대사료를 저희가 이제 3월 1일에 추천주였는데 오늘 이제 점 상한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최근 차트에 대한 트렌드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가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 이후에 이슈에 의한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 양상을 보이고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접어드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좀 드러났던 차트들을 대표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LMS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LMS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자, 하방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여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앞에서 한번 자리를 잡았던 구간들이 존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 한번더 빠지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들어올리는 이슈에 의한 상승이 나오고, 그 자리에 대한 지점 자체가 지지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나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뭐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 보면 대정화금이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LMS를 보더라도 우리가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중간에 한번 자리를 잡아주는 이런 봉들, 우리가 이런 봉들이 이제 일종의 트리거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슈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단 자리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지지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트렌드들이 많이들 나타나요. 최근에 오늘 뭐 일신바이오, 오늘 우리 회원분이 물으셨던 일신바이오였는데,
자, 요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자, 일단은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하반까지 내려오는 자리였고, 자,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이런 트리거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방아쇠 현상이 형성되고, 자, 거래량을 붙이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번 더 주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 올라오는 봉이 한번 형성되고, 오늘 이슈가 터지거든요. 그죠? 오늘 일신바이오에 관련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전에 이제 동결건조기 납품했던 기업이죠. 일신바이오니까. 자, 거기에 대한 지지점을 형성하면서, 요 다음 그림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또다시 한 번 더 지지점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낙폭이 심하게 나타났던 종목군들, 앞에서 트리거가 이루어졌던 종목군들이 낙폭이 심하게 나타나고 바닥을 돌리는 움직임,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또 한 번 더 추세적으로 끌어올리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대부분 다 그렇게 움직이죠. 지금 윈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트리거 이제 움직이고 난 다음에, 자, 바닥권역에서 급등 차트, 급등봉이 한번 뜨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자리를 또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해주면서, 자, 이렇게 돌려올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이 바닥권역에서 보이는 패턴의 일종이라고 보고요. 최근에는 시장이 이런 낙폭과대 이후에 급등봉, 그리고 그 자리를 추세 전환점으로 해서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시키는 이런 트렌드를 좀 가진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방향성 없는 증시에 지금의 대형주들은 빠졌을 때 모아가는 전략, 대신에 단기간의 승부를 보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대신에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내일장 관심 종목군들을 같이 보면 우선 이제 윈스, 한미글로, 유프렉스 종목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과 장중 흐름 체크는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 하나씩 보면, 자 우선 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스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안 인수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과학기술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뭐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그 우리가 네트워크 보안이라 두 가지 기업도 있는데, 하나가 이제 파수, 하나가 이제 윈스입니다. 자, 파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더 흐름 자체를 돌려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윈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돌아서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차라리 윈스가 훨씬 더 추가적인 이력 상승적인 여력이 높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 이제 민간 개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거든요.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신축에 대한 공급 물량을 250만 호 늘리겠다. 이런 정책들은 민간 개발을 하느냐 공공 개발을 하느냐, 근데 민간 개발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둔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한미글로벌 관련 업체들이 건축 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인데 부실 시공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미글로벌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도 높게 보고 기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유프렉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PCB 관련주가 다시 한 번 더 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심텍이나 우리가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기업들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한 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주도 패턴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LG이노텍이 가장 대표적인 대형주 안에 PCB 관련주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대덕전자라든지 여전히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신고가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유프렉스도 PCB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먼저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진다 봐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하락을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쉬었다가
돌파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이런 PCB 관련주, 2022년도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봅니다. 전장용 PCB가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들에 대한 가치는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쉽게 변하지 않는다. 빠졌을 때는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쉽게 방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개별적인 종목군들로 좀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시거나 계좌 부활 프로젝트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문의 한국경제TV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